아 지금 그, 아 지금 볶음밥 준비하고 계시나요? 네네. 아, 제가 볶아 놓을게요. 네네. 제가 볶아 놓을게요. 진짜 아는 맛이 무섭다고 진짜 와, 너무 맛있다. 이게 잘 볶은 건가요? 그냥 음식이 맛있는 건가요? 이거 먹으러 보령 가는 거구나. 이 볶음밥 먹으러. 뭔지 잘 몰라도 난 어? 토마토예요? 토마토 아니에요? 대저 토마토. 이게 또 짭짜리 토마토. 오늘 저의 치트키예요. 이 토마토는 짠맛이 좀 강하고 물기가 없고 그리고 좀 더 과육이 단단해요. 그리고 쭈꾸미랑 철이 같아요. 저는 제철 식재료끼리는 어울린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아, 이것도 맛있네. 맛을 아예 완전 달라요. 다른 음식이에요. 이게 뭐예요? 버터예요? 마가린 같은 뭐예요? 뭐예요? 버터예요. 버터예요. 그 토마토의 산미하고 버터. 갑자기 로제 소스처럼 변하는 거. 와, 이거 진짜 맛있어. 저는 약간 쌍둥이가 어릴 때 어떻게 하다가 헤어졌어요. 그래가지고 한 명은 외국 가 있고 한 명은 보령에 살았어요. 그리고 똑같은 식재료로 똑같이 만든다. 어느 날 만났는데 어? 뭔가 비슷한데 완전 다르지. 아, 좋다. 와,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? 볶음밥은 다 먹은 거예요? 있어요? 있어요. 형이 가져가세요, 그냥. 앞에 가져가서 긁어드세요. 아, 그럴까? 아, 이거는... 먹는 건 돈 더 내야 되는데. 아, 좋다. 아, 그러니까 하석진 씨의 먹방을 좀 잠시 감상하겠습니다. 어, 이거는... 하석진도 이 볶음밥을 못 참고 긁는구나. 아, 이거는... 아, 이거는 진짜 전 세계에... 끌렸어. 와, 전 세계에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. 먹을 수 있는 과제예요.